하면은 5만. 아. 그 다음에 이제. 있어. 아! 이게 뭐야? 멕시카. 헤이! 산츠! 네, 안녕하세요. CEO톡 30회 생활 아이디어를 사업화에 성공시킨 태주산업 신원수 CEO를 모시고 오늘 생방송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그 고우성 PD님께서 지금 제주도에 그 휴가차, 뭐 고 PD님은 업무차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휴가신 것 같고요. 아주 즐거운 시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 PD님은 안 계시지만 오늘 저하고 오늘 두 명 함께하는 일일 MC와 함께 신원수 CEO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그 노하우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오늘 MC를 보게 되는 그 저는 그 임수열이고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책을 쓴 저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광로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 조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 오고 저를 봐도 왠지 친근한 남자 오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예, 그리고 오늘 게스트이신 신원수 CEO님. 예. 아, 예. 저 태주산업의 신원수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태주산업의 신원수 CEO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 태주산업이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걸 한번 계속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잠깐 보셨지만요, 이게 멀티탭이죠? 네네. 예, 멀티탭인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 멀티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사용하실 때 뽑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도용을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자동으로 빠지게끔 쉽게 예,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상품화 시키신 거죠? 네. 예예. 지금 요 아이템에 대해서 네. 예,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셨고 어떻게 지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태주 산업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그 결혼 초 신혼 때 그 이제 그 와이프랑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두 식구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밥통에 밥이 곧대곧대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해요. 얘는 곧대곧대 코드를 뽑을 일이 생겨요. 네. 와이프가 코드를 자꾸 뽑아달라고 해서 열심히 뽑아주다가 나중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 뽑으면 되지, 내가 그 빼고 가서 되겠냐. 네. 그랬더니만 잘 안 뽑힌대요. 그래서 뭐 콘센트가 잘 안 뽑혀봐야 얼마나 안 뽑히냐. 그래서 이제 조금 화를 내다가 여하튼 내가 얼마나 잘 안 뽑히는지 보겠다. 딱 뽑는데 잘 안 뽑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을 줬는데 잘 안 뽑히길래 내색하지 않고 힘을 좀 많이 줘서 뽑았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그 벽에 있는 콘센트가 몽청 나온 거죠. 아~ 서로 놀랬죠, 서로. 힘이 좀 세시게 생기신 것 같아요. 예, 결혼 초에 남편이 이럴 뻔했죠. 예. 서로 놀랬고, 네. 야, 이거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어쨌든 잘 안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얘는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얘 안 빠지고 얘만 빠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생각한 게, 눌러서 얘가 나오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2004년도. 아, 2004년도요? 네, 10년 전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태주 산업이라는 이 회사는 언제 창업을 하신 건가요? 2010년 8월이요. 아, 그럼 상당히 갭이 있었네요, 그동안. 네. 그동안은 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한다거나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까지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이디어 좋다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역시 비슷한 아이디어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특허 변리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회사에 저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래서 이런 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괜찮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특허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특허를 내기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럼 특허를 한번 내자. 특허를 이제 2007년도에 3년 후에 내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때는 2004년이지만 특허를 등록한 때는 2007년. 네, 그 이유가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특허를 내고 선행 기술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요. 누가 이런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네. 특허를 냈는데 누가 유사한 기술이 있으면 그냥 특허가 안 나온대요. 근데 비용은 나간대요. 아. 그래서 곤란한데 그래서 선행 기술을 먼저 해라. 네. 그다음에 특허를 내겠다. 근데 보통은 돈이 아까워도 혹시 선행 기술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가 먼저 특허를 내버리면 그 비용 조금 아끼겠다고 더 큰 걸 이룰 수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특허 출원을 먼저 한 다음에 선행 기술 조사를 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했어요. 선행 기술 조사를 충분히 해라. 나 안 해도 되니까. 그때 이제 출원비가 한 250만, 300만 원 됐는데 그거 아끼고 싶으면 월급 급여 생활을 하니까. 네, 그렇죠. 따로 이제 이렇게 종작 이렇게 비상금이 있지 않고서는 와이프한테 한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할 거고. 네. 그래서 선행기 조사를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해요. 네. 그래서 한 2년 했어요, 2년.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주 산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태주 산업의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황은 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특허 이게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이제 직장인이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특이하게 되게 보험 영업 판매 쪽에 계셨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심지어, 보험 영업에 있는 게 네. 특이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하게 되면으로 해서 보험 영업이 특이해진 거죠. 원래는 뭐 보험 영업은 특이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고 출신이시고 그리고 네. 또 공대를 나오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보험업 있다라는 게 약간 상관관계가 그 사이에 뭐 다른 게 하나 더 네. 있었어요. 예. 아 어떤? 그 밀레라고 그 아. 최초 그 드럼 세탁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아. 4년간 근무했었습니다. 네. 이제 근무하다가 보니 그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단순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못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앞서 그 제가 대학교 때 잠깐 그 사업을 좀 해봤어요. 이제 그 친척분이 하시던 그 책방 도서 대여점이 잘 안 돼서 가게 문 닫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대학생 때 자주 놀러 가던 친척집이어서 이왕 문 닫은 거 그 건물주여서 특별히 빨리 이렇게 다른 뭐 임대를 하거나 업종 변환할 거 아니면 제가 경험 삼아 한 두 달 정도만 해보면 어떻겠냐 나 한번 주인인 척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문은 이미 닫혀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 열었더니만 이제 책방에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미줌만 많이 있고 예. 깜짝 놀랐죠. 이래서 문 닫았구나. 여하튼 뭐 하기로 했으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하루 매출이 한 만 원이었어요. 만 원. 만 원이 하루 종일 만 원인데 그 친구랑 둘이서 했는데 둘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좀 어려웠죠. 일단은 뭐 친척분한테 밥을 얻어먹고 그 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간만 샀어요. 네.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전집을 다 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만화에 어떤 한 그 잘 나가는 만화가 있으면 50권짜리고 계속 나오고 있으면 계속 나와 한 권 그거를 이제 갖다 놓으면 그거는 빌려가 앞에 거는 못 빌려가더라도 예. 그거를 여러 개 나왔어요. 왜냐면 50권으로 살 돈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손님이 좀 늘기 시작하고 그래서 두 달만 하려고 했던 걸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럼 그건 학교를 다니면서 하신 건가요? 친구랑 같이 한 이유가 이제 학교 다녔기 때문에 낮에는 친구가 다행히 대학을 안 다녀서 그 친구가 봐주고 네, 저녁에 제가 하고 그랬는데 이제 2년 동안 하면서 처음 매출 만 원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직전에 매출이 한 30만 원이어서 일일 매출이요? 예. 거기서 한 달에 그 매출이 한 900 정도 네. 나오고 순이익이 한 500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그때, 나왔네요. 500이면. 예, 그때 뭐 영어 과외하거나 대졸 그 초임이 연봉이 160, 150 이럴 때니까 과외를 하더라도 많이 벌면 200 이랬거든요. 네. 적게 보면 한 50, 60이고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아 돌았죠. 예. 예, 이모님도 가게수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하튼 제가 군대를 가게 돼서 중간에 군대 갔어요. 네. 갔다 오니까 가게가 다른 사람한테 팔려져 있더라고요. 네. 어차피 제 가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이건 또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 권리금이라는 걸 그때 몰랐어요.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이 받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권리금은 그게 제 거인 것 같은데 생각 처음에 몰랐어요. 권리금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 뭐 권리금 얼마 받고 팔았다. 아, 예. 책은요? 아, 책은 다 넘겼다고. 책도 솔직히 내가 산 건데 따지면. 터만 빌린 거지. 책은 모아 산 거잖아요.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예.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이제 내일 모레도 이제 끝나지 않은 권리금 이야기 좀 할 것 같은데. 또 한 가정이 또 분파가 일어나겠네. 아무튼 뭐 키워주느라 다섯 대는데 예, 잘 모르겠고 저는.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때 2년 동안 시간 가지고 재밌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하는 건 재밌으셨지만 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공대생이었잖아요. 네. 그 전공 과목은 어떠셨어요? 재미없었어요. 공부 별로 안 하셨겠네요. B만 받으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딱 B 맞췄어요. 네. 그 정도 수준.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전혀 못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자격증을 딴 취득한 자격증이 한 7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도 없는 친구도 있는데 7개 있었으면 뭐 헛 공부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경험도 있으셨고 그래서 일단 그 전기회사 아까 말씀하신 밀레라고 가전회사예요. 예, 가전회사.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서 그 전공을 살리는 어떤 직업을 구하셨지만 뭐 행복하지가 않으셨던 거네요. 아, 일단 처음에 많이 행복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재밌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대하는데 사실 전 전자 쪽하고 안전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 쪽하고는 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제가 다뤄야 될 게 기계 쪽 분야여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기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저하고 전혀 다른 일을 전공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조금 처음엔 괴로웠는데 또 금방 적응해가지고 이제 재밌게 하고 예,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왜 보험으로 옮기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예전 팀장님이 이 방송을 보면 이제 화가 나실 텐데 일거리를 주면 거의 한 오전에 다 끝내요. 네. 그리고 잠수를 타는 거죠. 퇴근할 때 나타나고 팀장님이 좀 수상쩍어서 일을 좀 많이 줬어요. 예. 오전에 다 끝내고 잠수 탔다가 또 퇴근할 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줘도 적게 줘도 일이 금방금방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뭔가 더 이렇게 디벨롭 되거나 더 이렇게 능력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너무 단순 무료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예전에 했던 경험이 또 그때 이렇게 생겨났고 사업을 하기 전에 영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경영을 배운 것도 아니고 마케팅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전혀 상경계와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은 무슨 사업인가를 영업을 좀 배워봐야겠다. 영업을 배우려면 그래 일단 제일 어려운 영업이 뭔지 보자 해가지고 근데 책방할 때 만화책을 보니까 자동차 영업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자동차 영업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한 6개월만 해보자 하는데 이제 그 사촌님이 지나가는 말로 보험 영업이 더 어렵다. 네. 그래 그럼 보험 영업을 하죠, 까이거. 그리고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했죠. 6개월만 해보려고. 근데 이제 보험 영업이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책방할 때 돈이 많아가지고 술 정말 많이 사줬던 분들이 보험업 한대니까 연락이 다 안 되고 끊어져요? 네, 사람 이상해 보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빴죠. 근데 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인간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보험을 전업하시면 알아서 정리되어지는 포맷 같은 효과가 있어요. 새로 예. 시작하면 되니까. 예. 예. 대신에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인간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필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영업을 하는데 뭔가 속에 성과를 내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하느라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끝까지 그걸 하느라 8년 걸렸어요. 그러면 결국 그 8년 동안 하시면서 보험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또 역시 거두고 계셨었나요? 예, 예 뭐 처음엔 정말 정말 못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 왕이라 보험왕 그것도 보험왕도 하시고. 예, 예. 그러면 조금만 모이면. 네. 그럼 그 잘 나가는 직장을 그 그만두고 창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직장 내에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신지. 일단 그 보험은 8년 하면서 좀 전문성이 많이 강화돼가지고 지금도 그쪽에 대한 로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보다 더 그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무 서비스에 대해서 제 고객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고 또 이렇게 제가 제공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쪽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창업을 하게 된 거는 또 저희 장모님께서 또 이제 저를 자극하신 건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젊으실 적에 병환으로 이제 그 한 손과 한 발을 사용 못 하세요. 아, 네. 근데 이제 너무 일찍이 젊으실 때 그렇게 지병이 생기셔가지고 5남매 키우실 때 많이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손으로 다 키우신 거죠. 뒷발 다 하시고 정말 제가 볼 때 되게 훌륭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시고 네. 장인 어른도 그 뒷발을 하신 것 되게 훌륭한 그 가족을 보면서 되게 존경하는데 저한테 콘센트를 뽑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한 손을 못 쓰시니까 그렇죠. 이게 테이블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발로 잡고 뽑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조금 사위도 있고 좀 체면 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흔들어 빼기도 그렇고 옆에 있으니까 좀 빼달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빼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없고 혼자 계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어요. 그때 이제 4년 전에 됐던 그 특허 가지고 계셨고 흔들어 빼는 거 그거 그거가 여기 있으면 일단 여하튼 장모님이라도 편하겠다. 장모님한테 이거 하나 딱 하면 좋겠네. 예. 그래서 하면 좋은데 뭐 제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전철을 탔는데 그때 서울시
그 서울 산업통상진흥원이죠. 예.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 첨 프로젝트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과 사무실과 멘토 서비스 컨설팅 기회 가야 됩니다. 라는 공고를 보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네. 어, 나 아이디어 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해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조로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죠. 예. 우연찮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경험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만두고 넘어갈 만큼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예.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 하던 일이 걸려서 아, 이거 정리해야겠다. 두 가지는 동시에 안 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반대했는데 왜냐면 예. 이제 그 충성 고객도 많이 생겼고 그렇죠 이제 안정을 하셨으니까 해야. 8년 동안 아 왜 그러냐 제발 좀 한 거 하나만 제대로 좀 해라 아 근데 이거 하던 거 이것도 나한테 하던 거잖아요 시작했으니까 예. 이것도 성공을 해야겠는데 끝을 봐야겠는데 해야겠다 그리고 벌써 한 7년 동안 특허가 아직도 안 나왔잖냐 그러니까 이건 블루오션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해서 와이프 허락을 받고 시작했죠. 아, 그럼 이제 부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안정화되어 있던 보험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하신 거죠. 또 아이디어가 아, 가지고 낫다라고 있고. 낫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시장성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팔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장모님한테 선물로 주면 그리고 우리 와이프한테 당신 어머님한테 쓰라고 내가 만든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아니, 너무 그럼... 좋잖아요. 너무 좋고 장모님한테 원래 다 잘하세요, 그렇게? 예, 아직까지는 예, 그 가족분들 중에 제일 낫다는 말을 가끔 듣긴 하는데 아, 사위들 중에? 예, 예. 그러면은 그 어머니한테는 잘하세요? 아, 저희 어머니한테 잘 못하죠 예. 원래 예. 잘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이디어를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이것이 사업화까지 됐는데 원래 그런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성향이? 아,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고요. 우연찮게 생각한 건데 이거 하면서 아이디어 쪽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 막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한다면은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는 자꾸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둘 다 한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게 더 편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경험자시니까 뭔가 생활 속의 불편함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사업화하고 싶은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아, 예, 일단 그거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사람을 먼저 좋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아, 사람. 예. 그 아 이거 돈 되나? 이런 생각보다 네. 얘한테 이런 거 하나 해주면 네. 되게 좋아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그 이심전심이라고 이렇게 그게 이렇게 번져가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상행위로 전환하면서 어떤 반대급부나 제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사람을 먼저 좋아하거나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좀 즐기는 약간 좀 뭐 여하튼 좀 약간 선한 어떤 마음이나 행위가 먼저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돈을 쫓으면 안 되겠네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돈 쫓게 되니까 뭐 너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쫓게 돼 있으니까. 아 예. 아 너무 과격한. 흥분했나 본데. 예, 아직까지는 예 돈은 안 쫓고 예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장모님이 명분이잖아요. 네. 장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창업한다고 내가 이거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직장 관두고 이쪽으로 좀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돈을 많이 벌고 계셨는데 부인이나 장모님 입장에서는 창업한다는 게 좀 달갑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장모님 반응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고요. 왜냐면 이제 그 영업이라는 게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획 세우기가 힘들거든요. 많이 벌 때 많이 벌지만 너무 못 벌 때 또 너무 못 벌거든요. 그런 사이클을 일반 그 주부님들이나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늘 적더라도 일정하게.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클을 싫어하신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장모님하고 상의를 잘 안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하거나, 이제 친구들 상의하고, 장모님은 내가 이거 하겠다, 이거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니까
오,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 정도만 말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만에 갖고 왔죠. 예, 한번 눌러보시고 잘 쓰고 계세요. 예. 그럼 클릭탭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뭐 크게 뭐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쉬운 점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맞죠. 다 그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사업가 집안에 태어나진 않았고 그 제조업종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무모했어요. 솔직히 아주 무모했고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내가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모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지면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상을 보여준 거에 의하면 뭔가 그 바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걸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바탕이 전혀 없었거든요. 속된 말로 그 운전을 하는데 눈을 감고 운전을 해본 적 있나요? 사고나 죽죠. 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 아주 무모했죠. 예. 다행히 살아있는 게 하늘에 감사하고 있죠. 예. 여하튼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눈 감고 운전한 거리만큼 눈 떠보니 너무 아찔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 다른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운 좋게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두 눈 똑바로 두고 제대로 된 어떤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무모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조하는 데 필요한 뭐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영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무모한 거였죠. 예, 잘 몰랐던 거죠.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물론 그게 시작이긴 해요. 근데 그 불이 나기 위한 조건이 그 네 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지 꼭 불이 나요. 이게 안전공학적인 차원에서 예. 첫 번째가 스파크예요. 스파크 발화원. 네.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 발상 단계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탈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스파크 튀고 탈 것도 있고 산소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불이 안 나요. 불씨? 불장난을 좀 열심히 해볼래요. 예, 연쇄 반응이라 가지고 체인 리액션이라 가지고 방금 말한 그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불이 반짝하고 말아요. 예. 근데 그게 연쇄 반응이 될 때 이제 화재가 되는 거죠. 이게 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이제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그 아이디어 단계는 정말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있어서 딱 불 튀기는 정도 그 정도예요. 연쇄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그 어떤 추진체 그런 어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빼놓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서울시 그 거길 가서 아이디어만 가져가서 이제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찾아갔지만 어쨌든 뭐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적어서 자금을 대줄 건 아니고 그렇죠? 분명히 우리 신 대표님도 뭔가 투자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아예 우리 장모님이 결혼 때 사준 목걸이 금목걸이 있어요. 예. 예. 그지 그걸 그 참 유치하게 그런 걸 왜 하냐고 해가지고 아 이거 친구들이 다 하길래 나도 해야 한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예. 예.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예. 450만 원. 근데 뭐 그때 금가에 좀 오르긴 했었어요. 돈이 뭐 자금적으로 제조업이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처음 하시니까 이런 뭐 금형이라든가 설계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는 제조업 과정에서 그럼 설계하는 데서 시행착오가 몇 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개발하시는데 자금은 총 얼마 정도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만 대충은 생각하기에 설계 착오는 한 2,000번 이상 설계 착오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매번 돈이 다 깨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돈이 깨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매일매일 같이 사기 조금 덤덤도 하니까 그리고 비용은 한 5억 정도 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니, 450까지 시작하셨다면 그 5억은 어디서 나와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할 만한 일들이죠. 예. 그래서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예. 아.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는지 보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다행히 이제 그 창업 지원이라는 많은 그 정부와 지자체 지원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장되거나 이렇게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이제 좀 대세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내가 하시는 거는 그 흐름 속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이 제품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리서치, 시장성 리서치, 뭐 사업계획서, 제조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서 사업계획서를 진짜 10번, 20번, 30번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해보고 가능성을 다시 스스로 또 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원금 신청할 때, 면접 때 수많은 반대 질문들, 부정적인 질문들 대응하면서 아이템에 대한 진정한 문제점과 가능성 다시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선정이 돼서 자금 지원이 집행이 됐고 제가 그래서 그 정부 지원 자금 받은 것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억을 받고 제품화 되니까 그때 와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도와주고 이제 또 힘을 도와주니까 또 두 번째 제품을 만들게 됐고 그걸 만드니까 또 이제 큰 업체가 또 도와주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좀 프로 간 것 같아요. 지금 시행착오를 거치시면서 굉장히 좀 많은 지식을 얻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시행착오를 거치시면서 그런데 이제 이 지식들을 가지고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다시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안 할 이 행동은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행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후회하시는 네, 행동 가장, 이제까지 네. 사업하시면서 재밌는데 이걸 왜 했을까? 네. 오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사업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2,000번 실패하고 5억 들 줄 알았으면 커피 숍을 차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한 1억 정도 손해봤을, 1억 정도 돈 들었을 때. 제가 원래 손해보는 거 못 찾는 성격이라. 예. 투자한 거에 대한 예, 미련. 저 같은 사람 도박하면 큰일 나요. 예. 한번 빠지면 본전 때문에 쭉 빠지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그 단순하게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가장 큰 그 저의 원동력은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 확신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많이 팔릴지 적게 팔릴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때도 네. 많이 팔릴 거라는 희망사만 있었지.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 장애인에게 불편한 제품은 정상인들에겐 더 편리한 제품으로 온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흘러가는 멘트들 흘러가는 어떤 그 격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마음속에 걸러져서 잘 보관이 돼가지고 힘들 때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또 열심히 뛰는 그런 역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걸 아주 금방 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상품화하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고 또 상품화된 것을 사업화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아주 많은 과정, 고통의 과정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 저는 이제 한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과 실패를 하진 않죠. 예. 이제 예.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한 번 이상은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시행착오를 하는지 뭘 그러니까 계속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지 아마 그때 문제에서 내가 그만뒀으면 그때가 이제 실패 요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하면 그냥 실패가 시행착오로 살짝 바뀌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상품화하거나 사업화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바로 액션에 취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차별화. 차별화할 수 없는 아이템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차별화. 차별화할 수 없으면 시장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거. 네. 왜냐면 이제
이 세상에 다양한 컬러가 있지만 정말 똑같지 않은 컬러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하지만 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같은 컬러를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정말 색은 다 다르거든요. 엄청난 색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은 더 이상 차별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차별할 거 아주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은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바로 일을 저지르면 될까요? 아, 꼭 그렇지는 않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차별화된 나만의 뭔가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다고 그것이 실제이든 착각이든 사람들은 그 바탕 위에서 다음 액션을 용감하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그 주관적인 생각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릴 수 있는 수준도 못 되고 사실. 저에 대한 이제 소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차별에 대한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그 발의가 됐다면 그걸 사업화로 하고자 하는 네. 그 시장을 먼저 잘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시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성 이후에 수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제조든 아니면 서비스든 거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정말 그 외울 정도로 외우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꼭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열매를 거두는 방식도 있었겠지만 우리 대표님처럼 혹은 이미 그런 분야에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 나의 아이디어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제일 먼저 생각했죠. 아 그래요? 근데 왜 그게 실현이 안 됐죠? 아 이게 블랙 비즈니스 천재예요. 예. 아. 그렇게 우리가 뭐 로얄티 받았다 이런 거 저도 그거 꿈꿨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네. 어떤 게 힘들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일단은 아이디어에서 제안을 할 단계에 이게 상품화 과정까지 R&D를 좀 해야 돼요. 네. 연구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업체들이 잘 안 해 해요. 네. 내가 아무리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해도. 네. 그리고 이미 돈 벌고 있잖아요. 네. 시간 끌면 얘가 지쳐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낮은 값으로 더 낮게 올 거잖아요. 왔다고 기다렸다는 식으로 나서면 그리고 개인 발명가하고 사업가하고 기술 거래를 할 때 기대치가 한 1000배에서 차이 나요. 아. 개인 발명가는 이거 한 최소한 10억 줘야 합니다. 네. 그 한 3천이면 떡 치는 아이템이라고 이게 사업가는 생각하거든요. 10억 대 3천. 응. 그러면 뭐 못하는 거죠. 기대치를 낮추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낮아지는 과정에서 그 힌트가 됐잖아요. 또 디벨롭을 또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네. 또 우회하고 피해하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존 기업들은 네네. 싸게만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이, 내가 직접 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되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후회를 하시고. 그렇죠. 예, 참,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인데, 참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창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사업화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예,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사업을 해나가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한번 또 질문들을 한번 해보죠. 네. 뭐, 개발 과정에서 가장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언제예요? 첫 번째 그 외주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인터넷으로 설계를 대신해주는 업체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있었지 설계를 할 줄 몰랐거든요. 설계를 뭐 대학교 때 제도 정도 했죠. 예. 설계를 할 텐데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오토캐드든 그때 오토캐드밖에 몰랐는데 보니까 뭐 프로이, 유지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이런 프렌드를 활용해서 3D로 이게 다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또 금연석이 다 따로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업체 찾았는데 한 달 동안 리서치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찾았어요. 예. 인천도 가보고 경기도 어디도 가보고 서울 어디 많이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이제 결국은 그 업체로부터 큰 실망을 얻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 금목걸이 팔아서
그 돈 450만 원, 500 돼가지고 1000만 원짜리 예준이 오고요. 일단 500만 원 성금을 딱 주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3개월 걸린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자야 될까 저자야 될까 계속 기다리면서 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네. 3개월 후에 착 찾아갔을 때 이제 그 지금 이게 보이는 콘센트가 아니라 이 콘센트에 한 6배 정도 되는 커다란 통 하나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막 의뢰하신 그 제품이 거다고. 206배, 206배. 구멍이 몇 개짜리인데요? 아, 두 개짜리요. 아, 두 개짜리인데 크기는 6배라고요? 자, 누릅니다, 한번. 자, 들어갔죠? 다시 누릅니다. 나왔죠?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제품이라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파냐고 이거 콘센트 어떻게 쓰냐고 이거를 했더만 아, 이제부터 또 다시 연구개발 들어가는 거라고 돈을 더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사기 당했다. 뭐 사기 아닌 사기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힘없이 돌아나왔는데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커피만 마셨어요. 커피만. 왜냐면 가진 돈을 다 탕진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그렇죠. 어쨌든 목걸이 판도. 설계가 있으면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 협력업체를 다니면서 이해관계를 형성시켜가지고 힘을 끌어모아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라는 나만의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풀어줄 열쇠는 이거였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다 네.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커피를 마시다가 포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먹었던 커피가 아까워서 내가 설계를 배우겠다. 아. 밤을 새서라도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설계를 딱 배우려고 책을 샀어요. 네. 책을 산 다음날 실현 가능한 설계를 해줄 사람을 다음날 소개받아가지고 책을 사기만 했는데 이거는 리서치가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계속 리서치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절대 그 비교 분석을 하는데 그 비교 분석할 능력이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사업을 안 해보신 분 쪽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비교 견적이라는 것을 네.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라는 네.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값을 보잖아요. 값. 예. 값 언제 끝나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얼마냐, 예. 뭐 얼마 나눠줄 수 있냐, 얼마 깎아줄 수 있냐 이런 가격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설계 업체를 리서치했는데 가만히 그 지나가서 돌아보니까 결국 제가 있는 그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렇죠. 결론적으로 되돌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좀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좀 편한 걸 선택하잖아요. 네. 그게 여기 집이 제일 가깝고 제일 싸. 아. 그 집인 건데 그 집이 여섯 배 큰 걸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절대 안 했겠죠. 좀 멀리 가더라도 제대로 해준 데 찾았겠죠. 이런 그럴 때 좀 많이 그때 한번 포기를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그럼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효율성은 있지만 포괄적이지 못해요. 제한적이거든요, 되게. 네. 내가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가르쳐주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전후 사정을 다 모르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만진 부위만큼만 코끼리인 줄 알잖아요. 네, 네. 전체 모르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라면 그 총성 없는 전쟁터니까 네. 전쟁터거든요. 지금 그렇죠. 다 전쟁터 군인들이 앉아 있는 건데 네. 모든 정보는 은폐돼 있고 엄폐돼 있어요. 왜냐면 그 정보가 노출되면 나의 위치가 오픈되는 건데 여기 옷 벗고 다른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 말로든 아니면 옷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모습을 2중, 3중 가려져 있고 거기서 나온 정보라고는 기만적인 정보밖에 없을 텐데 그거를 믿기고 어떻게든 믿기거든요. 참새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 하나 딱 정보 던져주고 물면 이제 하나씩 끌어당겨서 삼키는 건데 그래서 뛰어다녀야 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피곤한 만큼 두 가지를 얻을 거예요. 포괄적인 정보와
어떤 그 네트워크.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리고 절대 한 번 간 집, 두 번 간 집이 아니라 한 집이라도 열 번은 찾아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많은 곳을 다니는 것보다 그것도 좋죠. 예. 네, 그것도 있지만 한 번 간 곳으로 모든 정보가 얻어졌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한 번 간 곳으로 정보 얻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 가서 이분이 5천만 원의 금융 파준다 했는데 왼쪽에 막 들다가 또 한 번 갔는데 조금 깎아주시더라고요. 또 깎아주고 이제 깎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아예 잘 보게 되죠. 예, 감동 받으시면 던져주시는 꿈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지금까지는 감동이 조금 분발하셔야겠는데. 외주 업체가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태주 산업만의 직원을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직원을 뽑는 기준이라든지 어떤 성향의 직원을 뽑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건 저도 지금 계속 잘 못하는 부분이어서. 예, 지금 저희 직원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어떤 면이 있으세요? 예, 아니 뭐 사실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을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클로저. 그러니까는 일을 다들 열심히만 하고 있으니까 일이 안 끝나요. 이게 끝나야 다음을 가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좀 이렇게 일이 빨리빨리 끝낼 수 있게 뭐. 빨리라는 말은 제대로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냥 빨리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좋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뽑을 수 있지만 네. 중소기업은 많은 비용으로 그치 못한 분과 같이 일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생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로 공채를 한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분하고 같이 했어요. 평소에 같이 알던 분 중에 정말 그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한테는 거의 1년 가까이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삼고초를 하셨나요? 1년, 1년. 1년. 삼고는 아니에요. 삼고 세 번 간 거죠. 1년 예. 네.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좋은 인재 혹은 마음에 드는 어떤 직원들을 뽑는데 애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리더십이 훌륭하고 나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영자와 일을 하고 싶은 게 또 직원의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혹은 비전을 주시고 계시는지.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공수표 너무 날린다. 굉장히 너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너무 약속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제가 하는 말 그 지키려면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뭐 여하튼 그 돈 많이 벌면 나눠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좀 그 일 적게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말하고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죄송하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그걸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회사가 돈이 많이 벌어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시는 그 약속들을 체감할 수 있게 미래에 닥칠 어떤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런 일환으로 이제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이쪽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소통의 문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좀 고급 인력을 채용을 한 의미는 그분을 통해서 좀 그 경험이 부족한 저를 포함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배워서 프로페셔널하게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에 이제 좀 큰 돈을 들여서 고급 인력을 이렇게 채용했는데 이제 그게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은 완전히 그 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한다거나 어차피 이제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돈은 누군가 뺏어갈 수 있는데 내가 알게 된 거와 배우게 된 거는 특별히 사고사로 머리 다치지 않는 이상은
뺏어갈 수 없는 거니까 남들한테 뺏기지 않는 재산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잔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공부해라, 뭐해라, 뭐해라 하면. 여하튼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럴 수 있게끔 많이 하는데 다행히 요즘은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져서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주 사업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는 직원들이 좋아져야 좋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똑같이 우리 태주산업처럼 똑같이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거나 사업화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그럼 새로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제 경험자로서 어떠한 정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가장 그러한 케이스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알려주신다면. 정부 지원 사업이 이제 매번 바뀌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지나간 지식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 아이디어 창업이라고 하면 분야 여러 개 있으니까 전 제조 쪽이니까 네네. 제조 쪽은 그 창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나 선도 벤처 연계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초기에 시제품을 만들 때까지 지원을 받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했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도 이렇게 단계별로 좀 구성을 했더라고요. 네. 아이디어 단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시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면 이거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네. 그러면 이게 좀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 또 지원해 주는 사업들로 이렇게 시즌 단계별로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한 3, 4단계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도 있는데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률은 많이 없어요. 아래쪽에서 경쟁률이 첫 단계는 경쟁률이 뭐 진짜 뭐 100대 1, 뭐 200대 1 이랬는데 한 2단계, 3단계만 가도 이제 뭐 한 3대 1 정도 이 정도. 근데 다들 이제 다 쟁쟁하고 중견기업 돼 있죠. 뭐 그 정도만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가 치열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시제품 없어요. 그럼 이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바로 어디를 가서 상담을 하면 될까요? 글쎄요. 어디가 상담하면 좋을지. 혹은 네. 어떤 자금을 생각하시면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을 좀 아끼겠지만 일단 제가 어디를 가면 안 되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제가 당한 회사가 몇 군데 있어서.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회사로 보이는데 제가 그냥 당했거든요. 얼마 전에 당해가지고 한번 싸우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정말 그, 달라요. 지금 이렇게 다 점잖으시겠지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익이 되면 아주 좋다가,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막장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피해서 이제 소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소개. 누구한테 소개를 받냐. 근데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했던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는 소개받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게 소개받을 사람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특허를 내게 된다면 특허에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특허에 소개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알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어 사업하면 특허와 연관성이 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변리사의 그 일을 할 때도 최소한 세 군데랑 같이 세 군데 아 변리사를 세 군데 이상은 다녀봐라 당연하죠 예. 저는 후배가 소개시켜준 그 변리사 쪽 통해서 특허 낸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는 사이라 뭐라 말도 못하겠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개도 잘 받아야겠지만 소개 받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다니면 업체들이 다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네. 저는 이제 제품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고 싶은데요. 아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우선 편리한 건 둘째치고 전기 절약되고 그리고 안전성까지 이렇게 돋보이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동영상에서는 장점만 부각된 것 같은데 네네. 단점은 없습니까? 아 단점이요? 네.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제품을 보시면 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깊숙이 눌러줬을 때 전기가 통하거든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 줄 알고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다음 날 이제 짜증이 나요. 출근해야 되는데 충전 안 됐죠?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겠죠? 다시 눌러야 되는데, 그죠? 아. 이렇게 꾹 꾸려 있어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가끔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생활 패턴이라. 예. 예. 그래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짜증 날 뿐이지. 그래서 그 정도 단점이 좀 있고요. 네. 예. 그 외에는 뭐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예. 일단은 열심히 예, 더 좋은 제품 만들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멀티탭보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가격 아, 예. 가격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딱 일반 멀티탭이랑 비교했을 때? 예, 조금 비싸요. 예, 조금 비싼데. 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비싸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 정도 차이 납니다. 15% 정도. 예. 이 클릭탭이 예. 지금 국내보다도 해외 독일에서 네. 또 많이 판매가 됐더라고요. 36만 개 이상인가? 판매된 건 예. 아니고요. 예. 예, 사겠다고 해서 아, 예. 수주가 지금 된 예, 상태고 그래서 예. 인증을 좀 빨리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예. 인증 작업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냥 그 독일은 TUV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예. 아, 독일에서는 어떻게 클릭탭의 존재를 알게 돼서 그렇게 많은 그 물량을 땅에 된 건지. 예, 제가 이제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 참석할 때 이제 주변에 부스에 있는 대표님들이 이제 옆에 부스에 가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보면 박람회 그 주최 측 주관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나오신 사장님, 처음 나왔을 때 한 얘기가 늘 나오던 업체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업체가 왔네 하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예. 뭐 가지고 나왔어요? 하고, 아니, 콘셉트 좀, 아 하면서 이제 그게 거기 박람회 안에서 소문이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대표님들이 중에 몇 분이 이제 해외 박람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서 소문 내주시고 알려주시고 구전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쪽의 수출을 위해서 미리 모르게 준비하셨던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네네. 먼저 주문이 그쪽에서 알고 주문이 들어오면서 수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맞춰 나가시는 그런 네.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커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우선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제품 개발된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또 국내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멀티탭 제품을 마케팅하는 회사는 국내에 아직 없어요. 그냥 그 마트나 매장에 전시하는 게 곧 마케팅이며 판매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좀 독특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TV나 이제 매스컴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이제 좀 그 창업 경진 대회를 좀 많이 나갔어요. 네. 나가서 제가 창업 경진 대회 나간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질문 네. 그게 꼭 소비자의 또 다른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절이나 공격적인 질문이 무서워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거를 내가 최대한 내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더 이상 욕 먹을 게 없을 정도까지 됐을 때 이제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거잖아요. 욕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차업인데 가서 이거 갖고 왔는데 대부분 이제 거의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아 코드 뽑을 일 없다.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심사위원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세요. 네. 아, 나 코드 뽑을 일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코드 뽑을 일이, 저도 뽑을 일이 없었거든요. 와이프가 아니었으면. 네. 그냥 여자분들이 많이 뽑고 왔다 뺐다 하세요. 남자분들은 사주고. 네. 그러니까 재밌는 패턴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자세히 이제 들다 보니까,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네. 이런 시장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코드 뽑을 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맞는 말씀이신데 다리미나 청소기나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동하면서 써야 되는 제품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코드 뽑을 일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뽑아야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주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래서 만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에 그래도 난 꼭 뽑으려 아 답답한 소리 하시냐 아까 다리미하고 송송이 어떻게 하시냐니까요 뽑아야죠 근데 뽑을 리 없다 얘기하시냐 네. 아 예
마음은 인정 못하겠는데 안 써봤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50대 이상 되신 주부님들은 손가락 관절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손바닥을 누를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시는 거 보고 예, 너무 감동이 있었고, 전시회 박람회에서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크리스틱 두 개 주세요 해가지고 뭐 보통 설명을 해야 그냥 놓으면 몰라요. 네. 설명을 해야 이런 게 있었네요 하는데 사가신 거 아세요? 그랬더니 막 예, 알아요. 우리 엄마가 이거 손 안 좋아서 이거 써야 돼요 하고 눌러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소문 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케팅 팔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에 이 제품을 이제 상품화 사업화 하시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에다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좋은 제품 아 이렇게 하면 잘 팔릴 것이다 하고 일단 만들어내신 건가요? 네, 일단 만들어냈다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것이 큰 패착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은 저처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저는 진짜 정말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네. 성당을 열심히 다녀서 그런지라도 진짜 하늘의 도우사처럼 살았던 것 같고 네. 다른 분들은 보다 더 지혜롭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더 지혜롭게 2,000번 실수가 아니라 한 두 번만 실패하고 5억까지 아니고 한 5천만 정도 수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입니다. 저는 아주 잘못됐지만 그 진념으로 해낸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런 힘들게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네네.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저도 주변 분들 가운데서 보면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템 혹은 아이디어 이것이 남들이 누가 먼저 할까봐 막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막 일을 저질러야지 될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선배로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예, 근데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신중해야죠. 신중하고 이제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검증을 좀 받을 필요는 있는데, 객관적인 검증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노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00%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생각만큼 많은 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저만 관심이 많지. 예. 이제 만들어지니까, 편하네, 이 정도지. 만들기 전까지는 그분들도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돈 투자해야 되고, 또 설계해야 되고, 예.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다 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안 하려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유사품도 중간에 정보가 새났다고 해서 유사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진 걸 보고 네. 팔리는 거 보고 그때 나오니까 항상 유사품은 늦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 누가 먼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하겠다 예. 라고 하진 않죠. 내가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내가 한번 해야겠다. 너 해라 그럼. 안 되죠. 예. 그 과정이 R&D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단 R&D 과정이 좀 낮은 단계라면 그거는 좀 다르죠, 얘기가. 그만큼 시장성도 없고 진입장벽도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사업할 때 더 신중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 하나씩만 더 하고 방청객들한테 질문 넘기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제품이 알려지고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 유사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유사품이 나왔을 때 뭐 대처 방법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이 가지고 계신지. 네, 이 제품 만들면서 맨날 이제 그 얘기가 맨날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지재권, 이제 특허나 이제 상표나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재권으로 일단 1차 장벽을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두 번째로는 그 가격을 좀 저희가 많이 거품을 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사품이 들어올 때라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금융 빌려가서 유사품 찍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쪽도 유사하게 금융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려면 시장성 정확해야 되고 고민이 좀 들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다 들어왔는데 얘가 이렇게 가격을 거품을 다 빼버려가지고 부가가 좀 낮다면, 이거 힘들게 유사품 해가지고 왔는데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가격적으로 긴장이 더 치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걸 개발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였었잖아요. 저희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만의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하면서 디벨롭 될 수 있는 단계를 몇 단계 더 해놨어요. 지금은 이제 초보적인 단계로 일단 시작이 되는 거고, 좀 더 고급화하고 더 좋고 더 진짜 사람들이 감동 받을 수 있을 만한 제품들에 대한 연구까지 끝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선도해 가려고 하는 지지. 3단계로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선 이 제품이 편리성은 갖췄어요. 네. 편리성도 갖췄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이렇게 빼고 있으면 네. 이제 대기 전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안전성도 갖췄고요. 근데 사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아, 내가 집에 멀티탭이 있는데 과연 내가 15% 더 비싼 이 제품을 사가지고 굳이 이걸로 갈까?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다리미 이런 거 그냥 넣고 그냥 빼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바꿀 만한 니즈까지 그 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절약이라는 데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자꾸 전기 아끼자 아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소비자 인식 같은 게 약간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소비자고 약간 저한테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일부러라도 제품을 바꾸고 더 사주고 이런 좀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래가 어디예요? 아, 경마이다. 아, 뭐 그렇게 있다고 하죠. 진짜 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 전에 한번 네. CEO톡에 끝나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뒤에 사업 좀 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인데 그런 다양한 이제 그 생각 전에 네네. 저도 그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멀티탭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 직계 좀비 승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시냐 결혼하네? 아니 아직 안 했어요. 결혼하시면 어머니 댁에 쓰고 있는 멀티탭 가지고 오실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새로 사시는 분들 새로 사야만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1,000원, 2,000원 차이라면 더 좋고 안전한 제품을 쓰지 않겠냐. 우리나라 1년에 신혼부부 등록수가 연 30만 쌍이에요. 이분이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사요. 그렇죠. 또 이사 갈 때 사요. 예. 이거 지저분하면 괜히 버리고 또 사요. 예.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제 가전제품을 쓰면 연장하기 위해 또 사고. 그래서 그 신규 수요만 해도 많아요. 왜냐면 약간 소모성으로 좀 보는 굉장히 좀 있어서. 그렇게도 판매되지만 저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좋은 기능을 좀 더 빨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하나 더 개발했어요. 아. 근데 깜빡하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아, 예, 한번 소개해 봐주시죠. 발표하다가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아. 이 제품은 애드온이라는 제품인데요. 예. 이렇게 눌러 빼는 기능을 얘가 대신 해줘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일단 값이 싸고요. 이런 제품을 살지 않고 기존에 쓰고 있는 멀티탭에다가 어떻게 뺐다 뺐다 하는 거는 한두 개 하잖아요. 한두 개. 예, 예. 네. 거기다 얘가 대신 꼽아줘요. 그럼 얘가 이제 눌렀다 뺐다 기능을 대신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 마운트 같은 역할을 해주죠. 네. 그리고 이제 시그널도 있고 값도 싸고. 그리고 얘는 이사 갈 때 뽑아갈 수 있어요. 벽에다 꼽을 수도 있고 예. 원하는 곳에 원하는 포인트에 자유자재로 어떤 시공이나 설치를 하지 않고.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면서 잘 안 뽑는 것들은 그냥 꽂아놓고 잘 뽑는 것들은 얘 하나 꼽아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곧 출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그건. 네. 이 제품은 저희 사무실에 내려다 보면 서울시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시장으로 보여요. 예. 그렇죠. 어차피 빼고 꼈다 뺐다는 거는 한두 개니까. 한두 개니까. 예. 그리고 이미 다 세팅돼 있잖아요. 전기선이나 배선이. 어떻게 배선이기 때문에 세팅되거든요. 예. 그렇죠. 세팅이 끝난 걸 이것 때문에 다시 뒤집는 거야. 그게 좀비속이 아니면 예.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예, 감춰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렇게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사업화를 하셨지만 결국은 그건 그냥 단지 시작일 뿐이네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뭐 수지타산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면으로 계속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사업한다 이것을 그냥 단지 아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네요. 많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거고 이것을 철저히 잘 계산해보고 뭔가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든가 이런 게 좀 되게 말씀을 되게 좋게 잘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좀 목소리 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여하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자유민주평화국가지만 네. 자유민주주의만 계속 얘기 들었는데 그 자본주의거든요, 저희 나라가. 예. 자본이 없으면 자유민주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예, 돈이 있으면 자유민주평화가 같이 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자본에 대한 행위나 이제 돈 버는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하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가 경험이 없어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보통 생활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업화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끌어내는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업체들과의 기술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업체들이 R&D를 안 하니까 네네. 그냥 힌트만 얻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인 사업을 저희 태주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서로 도와주는 한도 벤처의 개념에서 지재권들을 좀 확보를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발전 좀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 시제품 단계까지라든가 개발 같이 해주는 네. 역할을 이제 정부 지원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정부 지원하는 데서는 선별적이니까 많은 분들을 움직이기에는 어려우니까 저희 같은 업체들이 많아진다면 이제 블랙 비즈니스가 아닌 보다 더 건전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이디어 강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허 조사를 할 때요. 일본에 없으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눌러빼는 콘센트가 일본에 특허가 엄청 많은데 일본에 없으면 전 세계 없다고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특허를 그렇게 많이 낸대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봤을 때는 일본이 그런 수많은 특허를 내다 보면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디벨롭이 되고 또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하던 게 편해진 거거든요. 처음에 어려웠지만 자꾸 어렵지만 하다 보면 그게 더 쉬워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태주 산업에서도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찾아가면 이제 그런 블랙마켓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선도해 주실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아 예, 그렇죠. 예. 아 네, 이제 곧 찾아가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이제 오늘 그 참석하신 방청객들 가운데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아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주머니에서 나와서 질문이 좀 무색하게 됐는데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예 신축 아파트나 신축 건물 칠 때 그 매립형을 아예 납품을 하시면은 저런 걸 따로 살 필요도 없고 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유선이고 매립형이 아니거든요. 혹시 그걸 납품해 보실 생각이 없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멀티탭을 보면은 이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뺄 수 있어서 절전형인데 또 그 옆에 온오프 스위치 빨간 게 달렸단 말이에요. 이중이니까 혹시 그게 없으면 혹시 단가를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이가 별로 그 안 난다고 그러셨거든요. 기존의 멀티탭하고 근데 한 얼마 아까 2, 3천원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꽤 많이 차이 날 것 같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아 예. 그런데 기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첫 번째가 그 아 예 매립형 예. 예 매립형에 대한 개발도 저희가 다 해놨어요. 어차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이나 새로 건축할 때는 필요하니까 아예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내려다보는 모든 건물이 제 시장 같다고 한 거는 짓지 않은 이 건물들은 저걸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될까? 차단기 내려야 되죠. 이제 그 뜯어야죠. 배선 연결해야죠. 이런 작업을 일반 아주머니들이 하실 수 있을까? 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미 쓰고 있는 분들, 이미 집 안 지을 분들이 더 많잖아요. 새로 지은 집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시장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마운트 형태 그리고 또 이렇게 냉장고나 무정전 시스템을 쓰는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까지 다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고양이 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저도 딱 필요한 부분만 바꾸면 될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마운트 같은 이런 게 더 낫다. 그리고 굳이 이런 것들이 정말 보편돼서 쓰기 편하고 저희 제품이 또 재밌는 게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눌러 뺐다 눌러 꼽다 하면 다른 콘센트가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살짝 짜증이 좀 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두 번, 세 번 되면 짜증이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쯤, 그때가 시장이 좀 물을 익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그때쯤이면은 어쩌다 한 번 빼는 곳까지도 이렇게 매립형을 아예 집어넣는 그런 과정으로 시장은 내가 좋다고 하고 주변이 좋다고 해서 그럼 좋다, 그럼 내일부터 하얀색, 내일부터 검은색 얘기 아니라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이나 개인적인 회사의 입장, 회사 한 회사의 입장에 보면은 그게 빨리 변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정말 크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중국 업체랑 제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는 한국 시장에서 고생하지 말고 같이 중국 시장을 협력하자. 왜냐면 저장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인구만 1억이에요, 저장성이만. 그러니까 한국 거기서 뭐 1년에 뭐 몇 개 팔, 여기 저장성에서만 팔아도 충분히 재벌되니까 같이 하자. 이 정도면 세상은 시장은 되게 넓어요, 크고. 그러니까 글로벌이 충분히 할 수,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여서 일단 매립형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장까지 다양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그 스위치 부분은 법적으로 4구 이상에는 차단기가 들어가는 스위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드를 뽑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눌러서 전기만 끄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 빼야 될 때는 다 요거 하나만 써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개별 스위치를 놓지는 않지만 전체 스위치 하나는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스위치보다는 또 폭도 좁아지고 단가도 적어지니까 개별 스위치 값보다는 적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오프 스위치가요. 네. 잘 망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위치는 기성품이어서 저희가 스위치 분량이 좀 많아요. 그리고 개별 스위치가 많은 제품들도 개별 스위치가 타는 경우가 많아요. 빨간 스위치 하나 때문에 이거 전체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락이 돼가지고. 개심하죠, 아주 그냥. 그래서 2구, 3구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유통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품 개발하면서 유통 마진에 대해서 또 한 번 크게 놀랐어요. 곰은 제주 곰이 부르고, 뭐, 이런 것을. 유통이 더 먹어요. 유통은, 훌륭하다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판을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쌀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시장의 논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왜냐면 유통하시는 분들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 이유 없는 가격이라면 그게 형성이 되지 않고 유지될 수 없겠죠. 그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보급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유통의 힘을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할 건 양보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여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집판 가격으로 올리면 유통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싸게 올라가셔서 그거랑 가격이 비교되는데 저희는 이제 마트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마트가 기준으로는 한 2천 원 차이 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요거 누르는 연습을 들어오나요? 네. 그 보면 이제 안전이 이제 염려가 될 것 같거든요. 자꾸 누르다 보면 힘이 더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 뽑을 때보다는 한 손으로 할 때는 더 하중이 더 주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안전 테스트는 얼마나 해보셨는지 하는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궁금한 부분이 들더라고요. 예, 안전 테스트 예, 그 많은 질문 있었어요. 예, 좋은 질문 하셨고요. 그 전시회 박람회 할 때 이거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몇 번 할 수 있냐.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보다 오래 살 것 같다는 60년 전? 예? 60년 정도 괜찮나요? 이제 하루에 몇 번이나 눌렀다 뺐다 하냐에 달라지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총 한 3만 5천 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네. 안 망가져가지고. 보통 이제 기계로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하잖아요. 실린더로 하죠. 실린더 테스트했는데 일단은 순간적으로 확 끼는 경우나 천천히 껐다 뺐다 하는 거나 다양하게 그렇죠.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3만 번이 넘어가면서 그 하루에 10번씩 눌렀다 뺐다 하면 1년에 3,600번 정도 되거든요. 10년 정도 되고요. 네네. 하루에 다섯 번만 눌렀다 보면 20년 되고요. 하루에 한두 번 하면은 뭐 한 40년에 60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성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푸시 타입이 이 똑딱이보다 오래 가요. 그,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오랫동안 8년 정도 하셨으면 영업의 흐름 같은 걸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세일즈 하신 거나 이런 알리는 마케팅이나 이런 걸 보면 2010년부터 보면 주로 신경을 쓰셨던 게 이제 SBA라든가 혹은 뭐 황금 뭐였죠? 펜타곤? 네.
뭐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세월간 이런 데서 이렇게 알리는 쪽으로 이제 많이 하셨단 말씀이죠. 근데 그동안 일반적인 세일즈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면 다이렉트 세일 같은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캐시가 들어오는 거를 먼저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좀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현금은 좀 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런 전략을 택하셨는지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간단하게 결론 말씀드리면 저기 지금 TV에 나와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빨간색 초기 제품은 아, 그렇죠. 제조 MC가 높았어요. 어떤 게? 제조가가 높아 제조가 아. 제조 아. 제조 원가 높았기 때문에 보급하는데 좀 문제가 컸어요. 네, 그리고 사고 하나밖에 없고 네. 라인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나가는데 장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아, 시행착오가 그래서 시행착오가 또 다른 형태의 또 시행착오죠. 네. 그러면 개발 다시 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뭐 합니까? 홍보하지? 그래서 홍보하는데 세월간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세월간에 나온 거였고요. 아. 제가 이제 그 또 가족들하고 같이 가평 갔다 오는 길에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주문 오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 오거든요. 네. 간만에 주문 왔다. 이거 제가 홍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생산이 그 MC가 높고 라인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산을 하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또 한 번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생산은 재고만 파는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날은 주문이 막 난리 나듯이 막 주문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 네. 뭔 일이지? 뭐 기계가 망가졌나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침에 9시 되자마자 또 막 주문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태국에 있는 한국 분한테 알았어요. 예. 방송에 나온지 뭘 알았냐고 하고 무슨 방송이야? 때문에 뭐 세월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에 나왔고 그것도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방송이 이미 크구나.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방송 뭐 또 없나 했는데 한강의 펜타곤 방송 그거 한대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강의 펜타곤은 이제 제가 알게 저희 와이프 때문에 알게 됐는데 와이프는 이제 똑딱이 집어로 이제 또 나름 또 훌륭하게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한강의 펜타곤 신청할 때 같이 신청했어요. 같이 했는데 와이프는 붙고 저는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그 방송 구성상 야, 이거 부부 창업과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부인에다가도 한 번 더 나가게 됐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예, 별로 좋은 선 선정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는 진짜 그 하늘이 진짜 그 스스로 돕는 자 돕는다고 기업 은행 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될 만한 아이템이다. 아주 개인적으로 또 지원을 받게 됐어요. 아. 네,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그래가지고, 예, 참, 복을 받았죠. 하여튼, 뭐,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양산을 태우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구스와 라이브. 지금은 라이브가 한 9개 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홍보라도 좀 열심히 하자. 네. 근데 제품이 안 나왔으니까 유사품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보통 그러면 라인업을 하나 만들려면 그것도 이제 돈이잖아요. 금형도 네.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네. 금형 같은 것도요. 네. 보통 하나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요 여쭤봐도 괜찮나요? 예,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뭐 이렇게 플라모델 장난감식으로 이렇게 한 판에 다양하게 하게 되면은 금형비는 싼데 금형을 여러 개 금형비 싼데 한 번 찍을 때 제품이 하나씩만 나오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져요. 네. 네. 그래서 보통 그 금형을 여러 벌 넣어가지고 같은 모양끼리 여러 개 나와가지고 한 번 찍을 때 우수수 떨어지게 그래서 모아서 조립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패밀리라고 해요. 여러 개 같이 앉혀서 이제 찍는 상태로 이제 금형집에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네네. 높이가 다 틀려서 품질 맞추기 어렵거든요. 돈 없으면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줬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 5천만 원 들었어요. 하나요? 아니면 전체? 전체요. 네, 그럼 이제 뭐 더 계신가요? 더 질문하실 분? 예. 보험 같은 거 들어오나요? 보통 이제 겁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불나면 화재보험 1억이나 10억 해주겠다 이런 것도 세일즈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안 보여서 글자가? 네, 예,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돼 있고요. 네.
원래 이제 보험 판매했잖아요. 근데 생보하고 또 화보는 화재는 또 생보도 했어요. 생보도 했어요. 네. 생보 화재 다 다 갔다 왔죠. 재물 컨설팅 개념이기 때문에 생보 생보 다. 아, 재물. 주위에 계셨군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어느덧 그 어떻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셨고 또 어떠한 그 과정들을 겪으셨는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한 시간 반이 훌쩍 가네요. 아 예. 예. 하여튼 이제 뭐 시작이시고 앞으로 정말 이 아이템, 이 아이디어를 상품 사업화하신 것으로 뭔가 큰 성과를 거두셔서 정말 우리 신 대표님을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아이디어를 막 끄집어내고 그걸로 막 사업하고 돈 벌고 또 우리 신 대표님 찾아가서 그러니까 도움도 받고. 따라 맞는다는 얘기를. 따라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야죠. 예. 그 노하우를 알려주셔야죠. 예, 예. 이제 뭘 하면 안 되는지. 예, 예. 그렇죠? 그런 거야 뭐. 예. 얼마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 대표님과 한번 의논을 하는 것도 네, 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참 유익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CEO톡 30회 신원수 CEO님, 태주산업의 신원수 CEO님 모시고요. 어떻게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 신 대표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제 좀 들었고요. 하여튼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우리 저 고우성 PD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휴양 중이시라 지금 어떻게 잘 보고 계신가요? 오실 때 저 해산물 좀 사가지고 오시고. 네. 예, 일단 이제 다음 주에 역시 다음 주는 이제 쉬고요. 그 다음 주에 그 2월 10일이죠. 반려견을 위한 착한 기업 쿤아이엔티의 웅자 오빠 강준배 CEO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다음 주는 일단 하루 한 주 쉬고요. 2월 10일 날 있게 되는 방송에 또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하고 MC를 본 일일 MC 두 분이 계신데요. 항상 우리 그 방청하시는 분들 혹은 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MC들보다 잘할 수 있다, 아니 이만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고우성 PD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날 참석하시는 CEO님과 좀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노하우도 또 얻을 수 있는 개인적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 잘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방송들이 계속 있게 되니까 이 방송 후에도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 공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있고요. 여기에서 좀 많은 이야기들 또 얻으신 이야기들을 좀 교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여기 좀 가입을 해주시고요. 아, 예, 페이스북이요? 네네. 예. 지금 하시나요? 잘 못해요. 아,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 하여튼 들어오시고 알겠습니다. 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하고도 좀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수고해 주신 일일 MC 두 분과 우리 신원수 대표님, 예, 감사드리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